자, 시옷, 기역, 비읍, 치읓.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부터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한글 자음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받은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이렇게 네 글자로 답장을 보낸 건데,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최고은 기자가 김종석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야 기싸움으로 본회의가 열리니 많이 하던 지난해 말,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해달라는 문자가 의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이 문자에 답하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서부터 하루에 한 2, 300건은 받았을 거예요. 어제부터 24시간 내내. 아예 정신이 없더라고. 답장 문자가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 시옷, 기역, 비읍, 치읓 등 자음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답장을 받은 시민이 문자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앞에 문자는 욕설인데 뒤에 문자를 두고는 수고불참, 시골배추, 세금받쳐 등 기상천외한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문자가 쏟아진 데다 기계를 이용한 무작위 발송이거나 스팸 전용 번호라고 생각해 이렇게 답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에 자음 문자는 욕설이 맞지만 반장난이었고 뒤에 자음 문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머릿속에 아 이거 보니까 발신 전용 같아가지고 반장난으로 그걸로 보낸 거거든요. 아 근데 실수했지 뭐. 시민의 문자 보내기가 정치 참여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의원의 욕설 문자 답장은 명백히 경솔했다는 평가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